근데 퇴근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예요. 너무 좋은 상태. 빨리 막 끊으셔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방송 눈치다. 뛰어간다, 뛰어간다. 환복. 화장을 바로 지우고. 고생했습니다. 퇴근합시다. 와, 진짜 칼퇴네. 그 영차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칼퇴근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는 다년간 쌓아온 본인의 커리어인 거예요. 무조건 일이 끝난다. 그러면은 나는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줘. 옷을 막 빨리 갈아입고 안녕 그러고서 가요. 그리고 내려갈 때 딱만 봐야 돼. 그러니까 쟤는 원래 저렇게 나가는 애구나. 대호야 뭐 오늘 너 시간 어떠니?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다 놓아야 되구나. 요게 단연만 쌓여야 돼요. 그러면은 저 정도 연차 되면은 아무도 안 물어봐. 공감한다. 집으로. 바퀴 이쁘다. 예쁘긴 예쁘네. 마음에 들어. 얼마나 피곤할까. 저 때는 피곤하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끝났으니까. 네, 이거 끝났으니까. 이상한 엔돌핀이 나와. 머리도 그렇잖아요. 아, 뭔가 차도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가벼워 보이죠. 네. 자랑하는 것 같아, 지금 좀 보니까. 아, 와, 불었어. 아, 다.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저건 뭐 가로등 같은 거. 아, 시간이 됐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네. 놀라지도 않아. 아, 집에 왔다. 아, 정겨워. 기분 너무 좋죠. 아, 얼마나 행복할까. 고생했다. 멍하지? 아니 근데 나 저 기분 뭔지 알 것 같아. 가방도 안 벗고 저대로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래, 진짜 멍.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알지, 저거. 고생했다, 진짜. 나나. 나 고양이 있었어. 아, 여기 있네. 아, 와, 이거 좋다. 포장마차 오픈. 아, 요즘에 날씨 때문에 더 좋겠다. 놀이터는다, 놀이터. 아. 인열차. 바지락 같지, 약간. 어? 어? 돌? 돌? 맥반석이다. 맥반석? 맥반석 오신 거? 그게가 아니었어. 맥반석? 준비 완료. 저게 아, 기가 막혀. 드디어. 아. 저기다 고기를? 맥반석으로. 아, 미쳤다. 와, 맥반석 고기? 아니, 왜 이걸 몰랐지, 우리가 정말. 정말요. 기분이 안 좋네. 오늘 앉아서 먹읍시다. 어? 좋다. 아, 돗자리로? 여름밤에 돗자리 앉아서 먹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좋다. 아, 저희 가서 한잔 하고 싶다. 진짜. 저 맨발로 저 은박지 돗자리를 밟는 느낌이. 돗자리 좋지. 나는 근데 대호 회원님도 좀 대단한 게 진짜 기아 파사님이 저에게 계속했거든. 저기 한번 가서 뭐 저기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저기 한번 불러주면 그냥 한 번쯤은 어?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게 기대는 안 해요. 그냥 먼저 보는 거예요. 참가 방패야 거의. 아니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안 피곤하실 때 불러. 언제 기회가 되면. 평생 안 보지, 평생. 기름만 떼서. 왜냐면 돌이라서 좀 약간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기름 칠 정도. 기름. 아, 후라이팬이랑 똑같긴 한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대박! 돈마우크였어.
엄마옥 맛있지. 어메. 야, 이거 괜찮다. 와. 진짜 혼자 먹기 딱이네. 네, 너무 좋아요. 네. 미치겠다. 아주 그냥. 응? 캄보디아산 소추를 또 한 번씩 뿌려줘야지. 캄보디아산? 수가 캄보디아가 유명해. 오! 잘 익어요. 엄청 잘 익어요. 고기를 좋다. 뭐가 다르지? 고기를 저기다 구우면? 아, 이게 막 불이 직접 올라오지 않아서 고기가 건조해지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을리지도 않아요. 그렇지. 아, 와. 아, 참 시원하게 드셔. 아, 너무 시원해. 눈 맑아진 거 봐. 너무 행복해졌어. 고추가 해프니까. 이야, 대박이다. 아, 발에다 걸어야지. 아. 뿌듯한데, 저거. 올려놓은 거 모아야지. 꼬매. 그렇지, 저렇게 넣어야지. 아, 나. 쪼맨 넣어야 되나? 아, 이렇게 넣어요? 쪼맨. 몰라. 네. 아니, 잘 없을 때 저기 최고야. 오. 또 빨리 취해. 뭘 많이 배우네. 가성비가 좋아. 이게 한 잔 먹는 게 아니야. 아, 행복해. 근데 이 시간 진짜 행복하긴 해, 혼자 있을 때. 아나운서만 안 하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게. 와우. 배고파진다. 배고프다. 아, 돌 저거 진짜 괜찮다. 아, 좋다. 이젠 다 익었어. 먹어도 될 것 같아. 고생했다. 아, 진짜 김대호 오늘 고생했다. 진짜. 아, 저거 봐. 와. 와, 이거 진짜. 들리는 것 같은데? 교실에서 뭐 들리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저거 저 생고기잖아, 봐봐. 이거 그때 찍어 먹으면 되니까요. 아, 좋다. 아, 진짜 내 친구들 먹는 것 같아, 진짜. 아, 맥주 때려야 되나? 아, 미쳐버리겠네. 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때려야겠다.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마. 아, 뭐 안 찍어 먹으면 이렇게 맛있나? 아, 나 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지금. 아, 맥반석 다 저거, 와. 아. 뭐야? 와. 이게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피대기 맛있어. 쪼그라드니까 두 마리 먹어야지. 와. 휴게소 온 것 같아. 여기 아주 그냥 촉촉해지네. 그다음에 어? 이거 뭐야? 라면까지 이제 또 마무리해줘요. 그래, 라면이지. 윤성빈 불러와, 빨리. 빨리 불러. 이게 여기서 안 먹는다고? 무조건 라면을 누가 안 먹어요, 라면을. 윤성빈이라는 색깔. 윤성빈이. 화가 나네, 진짜. 아, 라면 근데 고기까지 저렇게 먹었잖아. 네. 아, 됐어, 윤성빈. 마무리 안 해. 가. 어? 뭐야, 저게? 저게 남은 만두피인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수제비처럼 우리 저기 대구의 칼제비 같은 느낌. 아~ 고기를 근데 맛있어. 이거 좋다. 아니요, 긴장해야겠네. 긴장되는데 진짜? 아까 남은 거 소면. 아, 응용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 와, 머리야. 머리야. 맛있다니까. 머리야.
낭만이 있지 또. 예봐라. 아, 어지러워. 저 만두피 예봐. 아, 어지러워. 만두피는 진짜 아. 와. 아, 저거 김치 끓이게 돼 라면 김치 끓이게 돼. 진짜 짜게 먹어. 너무 좋아. 진짜 짜게 먹어. 어차피 김치 이렇게 덜어 먹어야 되니까. 아, 나도 나 싫어해. 나도 네, 김치 한참 올려서 거기다 먹어. 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미쳐버려. 라면 먹어 오늘. 근데 만두 좀 끓이지 않나? 저기 불면 더 맛있어요. 부들부들해. 이제 흐물흐물. 네. 와, 진짜 저거 해먹어봐야겠다. 아, 진짜 촉촉해 보인다.